약을 안 치니까. 그렇죠. 하민의 야경증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심장에 막힌 기운을 뚫는 원지나 복령, 또 신장의 음혈을 보하는 구기자 생지황, 그리고 여기 맹문동 같은 약재가 필요한데요. 백합과 여러 해살이 풀로 그늘진 곳이라면 어디서든 자생 가능한 맹문동은 약초로도 쓰이지만 요즘에는 조경용으로 많이 쓰인다고 합니다. 여기 보이는 요 조그만 알감자 같은 것이 약재로 쓰인다네요. 맹문동은 우리로 따지면은 그 수분을 보충해주는 약이다라고 보통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한약에서 따지면 음양이 있다라면 맹문동은 대표적으로 음의 기운을 복돋아주는 그런 계통의 약이고요. 특히 이제 맹문동이 많이 쓰이는 것들이 주로 상폐 기능 쪽에 약들에 많이 활용이 됩니다. 산에서 야생으로 자라는 풀이나 나무, 뿌리 중에 99%가 약재고 나머지 1%는 독초인데요. 이 독초도 가공 여부에 따라 약초로 쓰인다고 합니다. 즉 약초는 어디에 쓰이고 어떻게 가공하는지만 알면 버릴 것이 없다는 거죠. 잘 말린 맹문동에 도라지, 오미자를 넣고 맹문동 차를 끓이면 구수한 맛에 기침 천식 같은 질환을 예방하고요. 또 먹을 것이 귀했던 과거에는 이 맹문동을 가지고 밥이나 국에 넣어 먹기도 했고 술에 넣고 빚어 약주로 쓰기도 했답니다. 약이라는 어려운 개념이 아닌 몸에 좋은 풀, 그것이 조상이 써온 지혜로운 약초 활용법이었죠. 하지만 약초의 활용법보다 더 지혜로웠던 것은 대체 이 약초들의 뛰어난 효능을 어찌 알았나는 거죠. 아무리 과거 선조들이 지혜롭기를 서니 길가의 풀 한 포기가 어찌 약초인지 알았고 또 이게 독초인지 약초인지 어떻게 구별해냈을까요? 인류가 지구상에 나타나기 훨씬 이전부터 동물들이 지구에 자리 잡고 살고 있었는데 어떤 여러 가지 식물들이 동물들에게 단순히 에너지원 이상의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 동물들이 자기 몸에 어떤 특별한 이상 증세가 나타났을 때 특정한 풀을 먹었더니 그 증상이 없어졌다 라는 그런 작은 경험들이 쌓이고 쌓이고 또 그런 경험들이 부모 세대에서 자식 세대로 전수되면서 어떤 특정한 행동 패턴으로 자리 잡게 됐는데 이런 모습을 사람들이 관찰하고 있다가 아, 저 풀을 사람이 먹으면 똑같은 비슷한 증상이 사라질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약초로 자리 잡게 된 것 같습니다. 가끔 유인원이 흙을 먹는다거나 육식동물이 풀을 뜯는 것을 관찰한 적이 있으시죠? 이게 다 부족한 미네랄을 채우고 속에 불편한 것을 토해내는 약초를 통한 치료 행위라는 겁니다. 따라서 동물이 활용한 약초와 그 분포에 따라 각 나라마다 의술의 방식에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짐작을 해볼 수 있죠. 인도 북부, 신디가르에 있는 내셔널 허블 파크. 한반도만한 부지가 전부 약초로 꾸며졌을 만큼 대단위의 약초 농장입니다. 인도에서 자생하는 대부분의 약초들이 이곳에서 길러지고 있습니다. 감히 그 종류와 분포를 측정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종류의 약초들이 자생하는데요. 여기서 자라는 약초의 수만큼 인도는 약초를 활용한 의술이 많이 발전했다고 합니다. We are having a lot of natural medicinal plants in our forests, which are of organic nature. People are using it since as a culture for cure of their small diseases since long. 4대 문명이 꽃피고 불교가 태동한 신들의 나라 인도. 많은 수식어만큼이나 인도를 대표하는 것이 바로 약초를 활용한 의술 대국입니다. 무려 5천년 역사가 빛나는 아유르베다. 몸과 자연이 합의를 이루는 천연 치료법이죠. Ayurveda, the word itself means it is the science of life. Ayu is the life and the Veda is the science. So it is science of life. So it is the system of medicine as well as it is the way of life. It is the total guidance regarding the lifestyle. So Ayurveda is a holistic approach toward the lifestyle as well as the prevention of the diseases as well as the cure of the diseases.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의술로 꼽히는 아유르베다는
요람에서 무덤까지 활용되는 의술로 인도 사람들에게 추앙받고 있답니다. 아주 낙후된 빈민촌에도 아유르베다 병원이 있을 정도니까요. 아유르베다는 쇼단, 샤만, 라샤야나, 사트바자야 이렇게 네 가지 방법으로 질병을 관리하지만 가장 기본은 쇼단으로 피부 흡수가 잘 되는 오일을 몸에 흡수시켜 바이러스나 박테리아 같은 독소를 청소하는 그런 방식으로 의술을 펼친다네요. In allopathic, you take a medicine that will suppose for worm that will kill the worm, but you may have some side effect like headache, vomiting, others. But Ayurveda believes to take care of body also. There is no side effect. So the mud and philosophy of Ayurvedic treatment is different from modern system of medicine. 흥미롭게도 아유르베다는 우리 한의학과 많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의학의 오행이 있듯이 아유르베다에서도 에테르, 공기, 불, 물, 흙이라는 다섯 가지 요소가 이론의 바탕을 두었다는 점도 그렇고 또 한의학에서 사람의 체질을 넷으로 나눴듯이 아유르베다에서도 바타, 파타, 카파라는 세 체질로 구분을 했다는 점입니다. 보기에는 그저 마사지 정도로 보이지만 시로다라는 정신적 스트레스의 원인으로 심리적 불안정과 그로 인한 정서적 질병, 즉 두통이나 불면증 등이 유발되었을 때 하는 치료입니다. 또 지금 보니 이 환자는 시로바스티라는 치료를 받고 있는데요. 한 시간 동안 머리에 덮개를 쓴 채 약초로 만든 오일을 바르는 치료입니다. 이 환자처럼 안면 신경 마비나 뇌의 기능 회복, 중추 신경계를 안정시켜 주는데 탁월한 효능이 있대죠. 그 밖에도 스트레스로 인한 정신질환을 해소하는 바코바 모니아라, 베미부티 같은 약초를 이용한 치료법도 최근 개발되고 있습니다. 이렇듯 몸과 마음의 불균형을 약초의 에너지로 치유하는 아유르베다. 히포크라테스의 동종요법과 랜돌프 스턴박스의 플라리티 테라피 같은 서양에서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의술이 아유르베다의 기본 원리에 뿌리를 두었듯 머지않은 미래에는 더 많은 영역에서 연구가 이루어져 그간의 역사를 뛰어넘는 아유르베다가 탄생하길 기대해봐야겠습니다. We believe that it is combination of the body, mind, soul, and one's environment which determines the health or a disease of an individual. So we give utmost importance to the mind, the health of the mind also. So our main aim is to prevent psychological disorders. Okay, abnormal mind which has impact on body also.